말씀드려요. 바람을 핀다, 안 핀다. 그냥 눈으로 보여요. 어떠한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는지. 떼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궁살이 있었어요. 새끼라고 하죠? 하루에 뭐몇 번을 해도 만족을 못하는 분이었어요. 바람, 뭐 이런 네. 불륜, 네. 이런 문제로 오는 분들 많으세요? 네, 많아요. 그런 분들, 바람을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선생님 봤을 때 그런 손님들 많이 왔다 하면은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나요? 가정도 지키고, 그 남자도 지키고, 여자도 지키고, 그거예요. 그런 분들은 왜 바람을 피는 걸까요? 우선은 뭐 집에 있는 와이프든 신랑이든이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가지고 상대방, 불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채워주니까. 바람을 피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약간 좀 의심이 돼요. 네. 그럼 그런 경우도 선생님한테 상담을 통하면은 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알수 있나요? 말씀드려요. 바람을 핀다, 안 핀다. 그냥 눈으로 보여요. 어떠한 스타일의 여자를 만나는지. 그걸 떼낼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떼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부적을 써서 떼낼 수도 있고요. 구슬에서 떼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초를 켜가지고선 빌어면서 떼일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그 상대방에 따라서 다 달라요. 결혼을 하진 않은 사람인데, 뭐 젊은 나이인데,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하고, 네. 계속해서 남자를 가는 거예요. 이런 남자 네. 만났다가, 얼마 헤어지고, 얼마에 또 다른 남자 만나고, 또 헤어지고, 또 바로 만나고. 이런 여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여자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바람을 계속 남편이. 우선은 그런 분도 있었어요. 저희 손님 중에도. 남자가 있는데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다른 남자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네. 계속 만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적인 것도 많이 가고, 네. 예. 네.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겪은 바로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살이 있었어요. 새끼라고 하죠? 예. 네. 새끼가 좀 있어가지고, 한 사람한테 만족을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하도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몇 번을 해도 만족을 못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구슬해가지고 귀신을 뺐어요. 아, 귀신이 붙은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귀신이 많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 영상을 보시고 바람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전 상담을 해라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바람 때문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세요. 해결해 주실 건가요? 해결이요? 할수 있는 만큼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바람을 피는 남자, 여자들이 있잖아요. 외관적이라든지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일반인들도 저 사람 좀 바람기가 많다 이런 걸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진짜 그냥 외관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도 다 바람을 피고. 네. 쟤는 진짜 뭐, 신랑밖에 모를 것 같아 하는 분들도 많아요.